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얘기하는 게 많이 편하네요. 참 하나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 19일인가 수술을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두달 갑니다. 그랬으니까 전 3월 19일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때쯤 되면 많이 풀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한 보름 있으면 찬송가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찬송은 못 부르지만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찬송가가 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는 편법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 카드 쓰는 사람, 뇌물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는 사람, 또 속임수라고 하는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신의 경주를 준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경주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죠.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배워야 되고, 뭐, 악기 배워야 하고, 이것 배워야 하고, 저것 배워야 하고, 그럽니다. 초등학교도 만만치 않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이건 거의 지옥이죠. 그건 거의 지옥이죠. 그 아이들 때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지금 이 나이에 그거 하라면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죽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대학을 간다고 해결되나요? 취업하기 위하여 고시를 봄네, 취업시험을 보네, 뭐, 이러는데, 아이고. 유치원부터 취직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보통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셋인데요. 제가 고생한 건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안쓰럽더라고요. 큰아이는 대학 교수인데, 박사하고 그 공부할 때 보니까, 와,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원형 탈모가 올 만큼. 그렇게 고생하는 거 봤어요. 부모 염려할까 봐 말도 안 하지만 옆에서 보면 알지를 모르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영화 감독도 하고 요즘 시나리오를 써요. 여러분 한문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글을 쓰더라고요. 그런데도 잘안 풀려요. 그런데도 내면 떨어지고 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지금 쫓아가는 게 다행인데 그 뭔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둘째가 쏟는 희생을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옷가게 옷장 사는 막내는 만만할까요? 예, 그 아이들이 그거 하는 걸 보는데, 그런데 뭐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았고 또 앞으로 우리 손주들도 또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목표를 성취하고 꿈을 이루고 하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공부하고 장사하는 것만 힘듭니까? 아,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아, 그게 보통 노력해서 거기 오는 게 아닙니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어느 정도의 거기에 올라서기 위해서 저들이 노력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특히 이제 판소리, 전 판소리 참 좋은데요. 우리 국악의 발성이나 그건 참 세계적이에요. 네, 여러분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에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득음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피가 나고 목이 그랬을 때 그 하는 약이 아유 말도 끔찍한데 똥물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독이 풀린다고 뭐 그러면서 음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육은 만만하죠? 올림픽 선수촌 그 가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난 돈 주고 하래도 그걸 어떻게 할까? 지옥 같은 그 훈련을 통해서 메달을 따고 또 국위를 선양하고 태극기 올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직한 대가 지불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10분의 1만 아니 100분의 1만 예수 믿는 일에 정성을 쏟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 받을 겁니다. 아, 운동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예수 믿는 일에 쏟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는 게으릅니다. 예수 믿는 일에 그렇게 게으르고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받는 상이 있어요. 음악을 열심히 하면 아주 좁은 길이지만 거기에 상이 있어요.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셔요? 축도로 그렇게 해서 얻은 상인데 막상 받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좋은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의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무슨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사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상을 받아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봤잖아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지나가는 백사람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난 그저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죽도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죽도록은 아니지만 열심히 다녔는데,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 상 받으셨어요? 항상 기쁘세요? 범사가 감사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세요? 만약 그걸 못 얻었다면 공부 못한 거예요. 노력 안한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열심히 못 믿은 거예요.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상을 욕심냈어요.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그 상 받겠다고 푯대를 정해놓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건 알지 않냐?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극단적인 훈련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 믿는 일에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상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많이 게을러요, 여러분. 많이 게을러요. 우리 날기세 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그래도 우리 더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예수를 더 열심히 잘 믿으면 세상에 줄수 없는 상을 받아요. 천국의 상을 받아요. 구원의 상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아요. 행복의 상을 받아요. 평화의 상을 받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이 예수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저도 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상관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아서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감초이고 주관되지 포코머니 싶은만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공예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나 동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경쟁하며 혹독한
공부를 하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소리하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한 정당한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게으른지 모릅니다. 욕심 없습니다. 소홀합니다. 때문에 평생 왔다 갔다 교회는 다니지만 요즘 어떻게 사냐 물으면 천국을 산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일에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날마다 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일이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그러는 거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날기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꾸준히 결석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끈기 있게 이렇게 새벽을 지켜서서 천국의 상, 구원의 상,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